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난번에 칼리닌그라드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인데요. 오늘은 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림반도 위치부터 알아보자고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아래에 있죠. 근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크림반도는 유럽과 중동, 러시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부터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해양 세력들과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대륙 세력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켰던 곳이었죠. 거기다가 옛날 중국 상인과 유럽 상인이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오는 교역 물자를 거래하는 중간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만 딱 장악하고 있으면 흑해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중해 패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곳은 기후가 따뜻해서 한겨울에도 바다가 얼지 않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 역사와 함께 이 크림반도의 역사를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크림반도는 아주 옛날부터 전쟁이 자주 났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교역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곳만 딱 점령하고 있으면 흑해의 무역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너도나도 점령하려고 했겠죠. 딱 점령하면 통장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는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하겠죠. 실제로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해왔습니다. 그리스계 보스포루스 왕국부터 해서 폰투스, 로마, 고트, 훈족, 로마, 제노바까지 거의 뭐 동네북 수준이었어요. 근데 스비아토슬라브 1세라는 키예프 공국의 왕이 967년에 이곳 크림반도의 일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와 인연이 닿기 시작한 거죠.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의 역사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키예프 공국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키예프 공국이 988년에 국교를 동방정교로 바꾸게 되는데 그 세례를 여기 크림반도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림반도는 동방정교의 성지가 되고 있죠. 또 이걸 러시아 문명의 시작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문명의 시작점이 이곳 크림반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림반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상상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키예프 공국이 점령하다가 동쪽에서 몽골이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죠? 몽골이 동유럽까지 싹 점령한 거. 이 크림반도도 몽골이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키예프 공국은 몽골에 망했고요. 그리고 또 그 몽골은 킵착한국이 되고, 킵착한국은 또 크리미아 칸국으로 바뀝니다. 그런 크리미아 칸국을 또 오스만 제국이 속국화를 시키죠. 와, 정말 많은 주인이 바뀌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러시아가 안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러시아는 푸트르 대제가 즉위한 이후 부동왕과 해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왕을 차지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크림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부동왕이고 주요 무역 거점에다가 러시아 문명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땅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푸트르 대제 사후 예카테리나 요제가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던 크리미아 칸국에게 1768년에 전쟁을 걸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약 800년 만에 이 크림반도를 다시 러시아가 되찾은 겁니다. 정말 기분 좋았겠죠. 자신들의 정신적 고향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계 패권은 러시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성장을 염려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전쟁을 걸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처럼 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상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림 전쟁에서 져서 크림 반도를 다시 잃게 됩니다. 진짜 역사 복잡합니다. 제가 줄여서 이 정도지 실제 역사는 거의 한국사 책 한 권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시대 전의 크림 반도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크림 반도 예전부터 많은 나라가 차지하려고 했던 전략적 거점이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쭉 시간이 흘러서요, 소련이 건국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곳 크림반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때 다시 크림반도를 얻게 되죠. 근데 1954년에 크루쇼프가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편입시켜버리는데요. 이게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소련 내에서 행정지역을 개편한 건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땅이 아니 된 거예요. 아이씨, 뭐야? 이거 내 땅이잖아. 러시아는 이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크게 필수 완충지대가 세 군데가 필요한데 카자흐스탄, 카스카프 산맥,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러시아를 거대하게 포위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친서방까지 돌아서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선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돌아서는 게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죠. 빨리 우크라이나를 제압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서 친러 정부가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러시아에는 서방 세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림반도를 다시 점령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리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크림반도는 친러 성향의 주민들과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서 러시아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잘만 한다면 크림반도 전체를 무혈 점령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2014년에 러시아군 2,000명을 투입해서 크림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심지어 몇몇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에 투항하고 시 이후에는 러시아에 협조하게 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고 미 승인국인 노보로시아 연방국과 현재까지도 돈바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게도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를 얻음에 따라서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공고히 했고 흑해 무역권도 확보했으며 부동항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국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예전부터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 크림반도를 점령함에 따라서 다 점령하게 된 것이었죠.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도 이런 이상한 사례가 반복할 겁니다. 인류 문명이 붕괴하기 전까지 말이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